당신의 면역력을 급상승시킬 과일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체계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루에 키위 하나만 먹어도 이를 권장 비타민C 섭취량이 거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키위는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도와 위장 문제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키위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장 내 좋은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항산화 물질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키위에는 옥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장이 약한 사람이나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은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키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처음 먹어보는 경우에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키위 스무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스무디는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키위 스무디 레시피 재료 키위 2개, 바나나 1개, 시금치 1줌, 플레인 요거트 1컵, 꿀 1큰술 선택사항 얼음 약간, 키위와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믹서기에 키위, 바나나, 시금치, 요거트, 꿀 선택사항 얼음을 넣습니다. 모든 재료가 부드러운 텍스처가 될 때까지 블렌딩합니다. 완성된 스무디를 글라스에 부어 맛있게 즐기세요. 이 레시피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하여 아침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해줍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이 스무디로 하루의 시작을 건강하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